안녕하십니까? 수지 학연식입니다. 오늘은 강원도 정선군 고안읍 고안리 한백산에 소재한 정암사를 소개합니다. 정암사는 대한불교조계 중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 말사입니다. 우리나라 5대 정멸복음 중에 하나로 갈래사라고도 합니다. 신라의 대국통 자작율사가 창건했으며 이중 정멸복음은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작율사가 석가모니불이 사리를 수만호탑에 봉안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수만호탑에 불사리가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법당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. 정암사 수만호탑에 오르는 길입니다. 정암사 수만호탑은 정암사 성멸복음 뒤 산에 세워진 고려시대 만들어진 7층 모전 석탑입니다. 1964년 9월 4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410호로 지정되었다가 2020년 6월 25일 국보 제332호로 승격되었습니다. 수만호탑의 높이는 9m이며 돌 벽돌의 일반적인 크기보다 그리 거대한 편은 아니지만 형태가 세련되고 수법 또한 정교한 탑입니다. 파손이 심해서 1972년 해체 복원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탑을 세운 이유를 담은 탐지석 5개와 금은동으로 만들어진 사리구가 발견되어 조선 후기까지 여러 차례 보수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. 정암사의 여러 유물과 비교해 볼때 고려시대에 처음 만들어졌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.